왕! 어왕! 와와왕! 야, 이 정도면 그냥 야생동물 아니야? 진짜 졸리다. 2018년도부터 방송 켜자마자 졸리다고 찡찡댄 거야? 대체 6년 동안 어떤 방송을 했던 거야? 꾸녀박스. 자, 핑크피 보겠습니다. 여우 관찰했지? 오케이. 이게 뭐야? 역대 실시간 방송 첫맞이 사용 횟수표. 여러분들이 방송이 시작한 후 5분쯤이 지나면 도희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도희가 실시간 방송에서 사용해왔던 첫마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나 너무 부끄러운데 갑자기? 나 진짜 맨날 준비 제대로 안 해와가지고 까꿍 막 이러면서 했는데? 약간 반성의 시간이 될 것 같은 기분? 도희는 대부분 감탄사로 첫마디를 시작합니다. 이 글에서는 2018년부터? 진짜? 그렇게 오래전 거부터 분석을 했다고요? 8월부터 분석했다고 해도 징그러운데? 까꿍. 1067번의 실시간 방송 중 339회나 사용하여 사용 빈도가 무려 31.7%라는 사실 아시고 계셨나요? 2019년 5월 14일 김도희는 무려 역사적인 까꿍을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와 진짜? 19년 5월에 처음 말했다고? 빠밤 빠밤 빠바밤 빰 빠바밤 빠바밤. 이걸 다 합치니까 이렇게 많은 거 아니야? 183회. 안녕하세요 여러분. 흠은 뭐야? 흠. 내가 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아요 까꿍 이랬어 내가? 좋아요나 반갑습니다가 48회. 난 이게 많을 줄 알았는데. 유화할 때도 반갑습니다 꿈녀박스의 킹도입니다 아니면 좋아요 꿈녀박스의 킹도입니다 이거 해가지고 이게 많을 줄 알았는데. 오이 왕 어왕 와와왕 왕. 야, 이 정도면 그냥 야생동물 아니야? 아 들리나요 여러분? 진짜 졸리다. 2018년도부터 방송 켜자마자 졸리다고 찡찡댄 거야? 모름, 영상 소리 부재는 뭐야? 해석 불가가 6개? 아예 없으면 뭔데? 아예 그날 말을 안 한 거야? 방송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야생동물이 지나가다가 카메라에 찍힌 거 아니냐고. 대체 6년 동안 어떤 방송을 했던 거야? 나왔다 오바. 이거는 아마 도희 나와라 오빠 해가지고 나왔다 오빠 하고 나온 것 같고요. 게임하다 졸면 진짜 영원히 잠들 줄 알아. 누구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시작을 해. 나까지 졸려지잖아. 야 이날이랑 이날이랑 다른 날이냐고. 으야 크하하하 히히하하. 어떻게 사람이 히히히 하하라고 하면서 읽으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웃어갖고 너무 웃겨. 오늘은 꿈녀박스를 바꿀게. 키키키키키. 이건 뭔데? 이거 어떻게 발음했는데? 히히히 하하도 있는 와중에 키키키키키는 뭔데? 야 조용히 해. 야 짖지마. 저리가. 수수가 찢었나봐. 알고 보니 짐승이 두 마리였다. 만들어놨는데 이 네이버 카페가 너무 크다고 막아놨어요. 글쓴긴 블로그에 다 있다고? 킹도이라는 스트리머에 대해 여기 글을 발행할까 합니다. 와! 와 진짜 정성 장난 아니다. 미쳤다. 첫 방송에서 내 목소리 들리는 사람. 비고 멍멍 조용히 제 5인격 방송을 할 때 가족이 잔다고 스스로 무건수행을 해서 그날 인사도 없고 말을 안 했어. 몸 문제로 인해 다른 분이 오디오 채우. 게스트가 대신 시작 멘트를 해줬는데 어떻게 키키키키를 했는지 나 너무 궁금하거든? 20년 2월 23일 라디오 한 번만 보러 가자. 이날인가요? 좋아요. 오늘은 2월 키키키키가 어딨는데? 아 다른 게스트가 인사를 대신해줘서 내가 그걸 보고 깔깔깔깔깔 웃는 거가 키키키키키야? 와 진짜 미쳤네. VR챗으로 인한 정신혼란. VR챗으로 인한 정신산만함. 정신혼란 아니고 산만함으로 좀 나아졌네요. 로블록스 방송으로 인한 지침. 야 이 오랜데? 나 목 아파가지고 자다가.
진짜 정성 장난 아니다. 미쳤다. 와, 여기 가끔 들어와 봐야겠다. 감사합니다. 너무 정성 쩌는 글 봤네요. 와, 근데 이거 진짜 개웃기다.